저희 프로 갑니다. 기다리세요. 자, 지금 문미라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요. 들은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강팀은 90분 끝나기 전까지 다 쏟아내고 상대 골대를 끊임없이 두들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왔듯이 저희는 우승이 목표이니까 5년 연속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고 있어요. 근데 2019년 빼고는 다 졌거든요. 2년 졌으면 이제 이겨야죠 저희가. 저희는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할 거고 올해도 정말 우승이 좀 더 가까운 그런 순간들이 올 것 같아서 이 상승세를 이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챔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 플레이오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 보고 챔프까지 저희 올라가도록 노력할 테니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승 간다.